조화가 될 김정은이 곧 이희호의 죽음에 김정은이 조화를 보냈습니다. 자연인의 죽음에 보낸 조화란 것을 받으려고 공적기관의 장관급인 정의용이 받으러 가는 것도 채신머리 없는 짓이고 박지원이란 현역 의원까지 따라붙어 김정은이 동생에게 아부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도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희호에게 자식이 없다면 모를까 이희호가 직접 생산한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왜 지들이 나서서 탱자탱자 하는지 자존심도 없는 국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것은 그놈의 꽃 때문에 좌빨들이 종북 행태를 직격으로 폭로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말인즉 김정은이가 보낸 무슨 조화란 것을 미라로 만들어 영구 보존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놈들이 이 짓을 합리화시킨답시고 10년 전 죽은 김대중 때도 김정일이 보낸 꽃을 미라로 만들어 지금도 고이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해서 온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놈들이 반공정신이 투철한 국민들이 아직 70%가 넘는데 그분들을 얍잡아본 짓이지요. 레닌이나 스탈린을 생물 미라로 만들어 보관한다거나 김일성 부자를 생물 미라로 만들어 보관한다는 미친 짓은 들어봤어도 단순히 식물일 뿐이 꽃나 불행이를 미라로 만들어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관하는 짓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도 남을 기괴하고도 발광할 일입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좌빨이 권력에 취해서 해롱거리느라 국민들의 심기를 읽는 감각이 둔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할 것인가를 가늠하지 못했어요. 지들처럼 최고전엄이 보낸 꽃을 중요하게 보관하는 일이니 국민도 좋아할 것이라는 판단한 것이지요. 이 일로 그동안 좌빨이 몽호냐게 취했던 게 돼지들이 깜짝 깨어나서 사람으로 변하는 인원이 아마 500만 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심지어 좌빨에 찌들어 아주 빨갛게 물든 게 돼지들까지 이 일엔 놀라서 할 말을 잃는 눈치입니다. 그 미라꽃 기사에 붙은 댓글 중 제일 많은 욕설이 이 빨갱이 놈들은 김정은이가 똥 싸서 보내면 금괴에 담아 보관할 놈들이다란 욕설입니다. 그동안은 국민들이 말로만 종북이란 것을 들어서 종북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 일로 종북의 실체를 보고 그 집단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괴물들의 무리인지를 직격으로 느낀 겁니다.